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의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신우승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아 이게 다요. 아이고, 야, 옷이 왜 그래? 이거 뭐야? 에? 수영장이야? 아, 수영장이지. 아, 아니에요. 아, 와줬다고, 진짜. 아, 아, 아니에요. 아, 진짜. 형이 뭘 사들고 왔어? 뭐야? 감독이라고. 아, 진짜 고마워요, 진짜. 원래 남준이 안 온 걸 들었는데 내가 꼬셔서. 의리를 지키러 왔다. 이제 인사했으니까 갈게. 아 진짜 벌써 가? 그래. 맞아. 생각했어야 되고. 이제 갈게. 고맙다. 작업도 고맙다. 미안하다. 어쨌든 이거 혼자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좋다고 하면서 약간 아 뭐가 이제 약간 누구 뭐가 약간 힘들기도 하고 혼자 말라니까 혼자 하니까 힘들긴 해. 뭔가 그런 게 이제 멤버들 빈자리를 느낍니다. 여기서 한 명이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민주가. 하지만 그 촬영을 너무 밑에서 하는 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치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지. 그 형 지방에서 했잖아. 여기 나강주거든요. 여기 나강주 오만해요. 야야야 마음만큼은 난 어거스디였어요. 어거스디 마음만큼. 아 멤버들 맞아 싶은데 좀 야,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갑니다. 쭈라쭈 츄러스 하세요 여러분. 멤버들이 사온 츄러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츄라쭈. 내일은 오늘쯤 끝이야 그러면? 내일. 내일까지? 어디요? 어디요? 어찌? 어찌요? 기분이 어때요? 어찌? 어찌 찍어주니까 느낌 새롭네. 아, 기분이 어때? 4K로 찍어주시네. 아, 기분 좋지. 아, 화질 좋아요. 화질 좋아요. 모공까지 다 나와. 이렇게 또 미비디언 착장과 이 세트에 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중에 소송될 그림에 도움이 될 그런 샷을 찍고 있어요. 아 좋아 좋아. 엎드려봐요 한번. 엎드려보려고. 이걸로 한번 찍어보게.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아, 빠지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 왜? 메이크업 하고 들어가세요.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우리 멤버들이 또 이렇게 응원을 와줘서 힘을 주네요. 멤버들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 사랑해요. 자, 시작. 아, 제요. 자, 이제 갑시다 형님. 아, 다 찍었다. 빨리 파이팅! 우리 대우 파이팅! 그래, 자, 하나, 둘, 셋, 제이오 파이팅! 좋아. 파이팅!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네가 사랑하는 동생, 우리 김태형 군 아니야? 야, 진짜. 야, 오늘 응원 많이 받는다, 형. 네? 형아. 누구 왔었어요? 석진이 형이랑 남준이 왔다 왔고. 아, 그래요? 그래도 야 내가 진짜 인생을 헛산 게 아니구나 생각이 우리도 먹어 아까 남진이랑 어우 야 태호야 고맙다 여기 와줬습니다 에? 형 촬영하는데 와줬어요 오 탄이 왔네? 야 탄이 뭐자 야 탄이 진짜 많이 컸다 야 얘 왜 이렇게 많이 컸냐? 진짜 많이 컸다 나 진짜 이마에도 봤는데 어이 저 와줘 고맙다 야 야 심지어 야 지금 강아지까지 들어왔어요 얘가 그 유명한 그 탄이에요? 아, 오늘 완전 문정성신해 어? 지난 하나 들었어요 그냥 우리 앞에 애견 아우렐이 있겠네 홀리 옥사로 왔다가 이게 너무 여자 머리인데 제가 더 드렸네
머리를 어 까메오 까메오 역시 어 까메오 대형이 염색하고 어 진짜 레알 까메오 약간 얘 지금 둘 중 하나 까메오 아니 치고도 비슷하고 야 갈색 머리니까 난 야 뒤에 하고 할래 어 야 진짜 까메오 해 까메오 진짜 야 진짜 한번 해줘 진짜로 약혼만 하자 메이킹을 위해 난 노란 머리라서 안 돼 너 태형이가 진짜 이거 다 발 조심하세요 얘 오 좋아 아이고 좋아 야 누가 뭐 메이킹하고 싶다 원래 대형이 튀어있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가 머리 튀어가려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수고했어 수고했다 갈 거야 수고했다 진짜 와서 장업하러 가야지 야 장업하러 왔다고 오래 걸려요? 이거 오래 걸리면 아 괜찮아요 15분 15분 네 오케이 간다 장업하러 간다 어 들어가요 형 고마워요 형아 사랑해 야 에피소드 풀컥 스프게 생겼다 야 인터뷰에서 누가 나야? 이거 그냥 딱 콘티 그려놓은 대로 찍어주세요 와... 이건 아니었어? 형 인사하세요 형이가 참여해줬어요 까메오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까메오는 깜짝 놀라라고 해줘야죠 뭐야 고비 비디오 이제 메이크업 야 태형이 있어요 메이킹 같은 거 수고 수고 다시 가자 빨리 가자 태형이 빨리 지금 태형 오늘 이번에 내가 열일했다 진짜 태형아 고맙다 진짜 열일했다 간다 형. 가 태화. 액션. 아 믹스테이프. 어. 이렇게 친절하게 찍어주는 정국이를. 너가 너무 고맙네요. 어, 고맙다. 어제도 고도. 아이고. 아이고 멤버 다 왔습니다 우리 멤버 다 왔어요 지민이가 생선 오셨어요 지금 지민아 뭐야 지민아 형 바로 찍고 있을 줄 알았네 아 예 이제 찍어 또 야 지민아 뭐야 왜 형이 왜 또 감동을 준 거야 지민아 왔어요 네 형 호병 또 하는데 와야지 와 화면에서 보면 원주 그림자가 찍혀요 야 그래도 정말 최고의 멤버들을 쓴 것 같아요 잘 살았네요 형 예. 멤버들 다 왔어. 이게 뭔가 한꺼번에 온 것보다 되게 한 명 한 명씩 먹는 게 되게 좋네. 아, 오늘 다 따로 왔구나. 다 따로 왔어, 거의. 처음에는 걸어 들어오는 방금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멋있네 멋있어? 잘 따라서 야 여러분들 지금 스포를 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요 10시 51분이고요. 어우 내 동생들, 어우 듬직한 나의 동생들. 아 와야지 맹크인데.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도 화이팅 하시고 오비 형도 화이팅 하시고. 아 오늘 제 데뷔한 신인 아티스트 제이홉의 제이홉 네 데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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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사실 호비 뭐 이제 하니까 저희가 또 위치가 그래서 어디냐 위치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아. 위치가 어디냐 남양주다. 아 그러면 가야지. 윤기 멀어서 못 갔지만 호비는 가까우니까 올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왔고 뭐 어제 이제 에어플레인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에어플레인인데 맞아. 에어플레인 어제 찍었고 이제 데이드림을 이제 이틀 동안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비는 뭐 사실 뭐 춤, 뭐 노래, 뭐 제스처 뭐 빠지는 게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얘기해줄 게 전혀 없었고 뭐 물론 입식하는 거 한 번밖에 못 봤지만 네. 잘했어 멋있었어. 네, 그 핑크색 바지 너무 잘 어울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호비는 뭐 다 있지. 호비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뭔가 잘하고 싶으면 호비를 봐라. 그렇죠. 이런 말도 있죠. 신인 아티스트 제이홉. 제이홉. 많은 일 처음 썼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제이홉 화이팅! 제이홉 화이팅! 네, 아 제이홉의 믹스테이프 데이드림 촬영 현장 작업하다 가지고 작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이홉 믹스테이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피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비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에 저희 회사에 신인 가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홍보차 저희가 아이디 영상을 찍는데요. 그 이름은 이제 제이홉이라고 하고요. 저희 빅히트의 신인 가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미분들 많이 많이 저희 신인 가수 저희 후배 제이홉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이홉 화이팅! 네 이제 저희 멤버 중에 가장 희망돌이 제이홉 형이 믹스테이프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제 짧게나마 형의 이제 뮤비 촬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아미분들이 저를 잘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아직 많이 뮤직비디오 보지 못했지만 멋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이홉 형 이번에 뮤직비디오 데이드림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어플레인도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 네. 네. 멋있게 나오겠네요. 딱 보니까. 네. 원래 멋있는 거. 딱 그냥 잘 하고 있네요. 왔는데.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가봐야 되는데.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럼 빨리 앨범이 공개가 빨리 됐으면. 왜냐면 대충 들어봤는데 아직 확실하게 막 아 이 곡은 이 곡이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붕붕을 촬영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어거스트 D.A.요. 그러니까 우리 슈가 형이 되게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기대하면서 3월 2일을 여러분과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호비 형 화이팅 내시고 잘 찍고 오세요.